안녕하십니까. 오밀리터리 여동입니다. 오늘은 6.25 70주년을 맞아 우리 공군의 살아있는 전설 김두만 공군참모총장님을 댁을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김두만 총장님이 6.25 당시에 직접 몰고 전투에 참여하셨던 그 전투기라든지 그 이후의 항공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제가 2016년도 4년 전에 뵀을 때랑 모습이 거의 네. 뭐 바뀌시지 않았는데 아, 그래? 아주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아, 예. 2015년도에는 FA-50을 예. 직접 탑승을 하셨죠? 예. 예, 예. 그때 그 항공 그 생리검사까지 직접 하셨다고 하는데 현역 조종사들도 그 상당히 꺼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힘들더라고. 아, 예. 예. 네. 예. 근데 그때 FA-50을 타보신 소감이 좀 어떠십니까? 뭐 옛날 비행기 타던 때의 생각이 나고, 네. 뭐 괜찮더라고요. 예. 오래간만에 타보니까 괜찮아요. 예. 예. 그 6.25 전쟁 기간 동안엔 그 무스탕 전투기를 이제 100회 출격 기록을 갖고 계신데, 그건 우리 한국 공군에 있어서 여태껏 불멸의 기록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뭐 100회 출격, 100회 이상 나간 사람이 한 39명. 예. 그러니까 최초의 100회 출격을 하신 거죠. 예. 그 내가 조금 일찍이 이제. 네. 100개를 넣었죠. 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 장군님께서는 여러 개의 그 항공기를 이제 그 다 이제 조정을 해보신 그 경험을 갖고 계신데 네. 특히 그 육군 일본 육군 항공대에서는 그 나카지마 그 97 전투기. 전투기 그거를 뭐라고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나카지마에서 만든 네. 97 전투기라 그래요. 네네. 그 97년 예. 형의 전투기인데. 그거를 이제 훈련기로 만들었다고. 아. 근데 복자가 아니고 예. 단자죠. 단자죠. 예. 처음부터 이제 그 혼자서 타야 되는 비행기인데 네. 그게 고등 훈련기예요. 네. 근데 물론 사격도 다 해요. 예. 기총이 이제 그 머리에 그 대가리 기수에 네. 비행기 기수에 두 개가 달려 있다고. 아. 그래서 그 뭐. 총이 조그만해요. 15mm입니까? 아니, 아니. 7.7mm. 7.7mm죠. 예. 예. 그거 가지고, 그 뭐, 공중전 해서, 뭐, 넘어가면서 뭐, 소련 비행기도 떨어뜨리고 했다 그러는데, 네. 비행기는 괜찮더라고요. 예. 그때 제로센에 대해서도 그 간접적으로 좀 보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로센은 그 일본 해군 비행기인데, 네. 육군에서는 제로소형하고 비슷한 게 이제 일식이라 그래요. 아, 일식 전투. 일식. 예, 예. 일본 말로는 하야부사라 그러는데, 네네. 하야부사 아주 낯센 그, 예, 예. 그 그런 의미로 되어 있는데, 네. 하야부사라 그러는 그 이제 그 육군에서 네. 썼는데, 네. 일본 육군에서. 근데 그건 우리는 타보지 못했어요. 네. 예, 한 뭐 1년 반, 일본 육군 항공대 한 1번, 네. 그 비행기 탄 총회 그 날짜가 한 1년 반 밖에 안 되니까. 1945년 네. 7월 중순경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가서 예. 비행훈련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요. 44년 예. 6월 달에 이제, 예, 6월 말에 쿠알라룸푸르를 이제 가가지고, 네. 훈련을 시작해가지고 예. 45년 7월 말까지 네. 8월 초까지죠. 네. 8월 초까지 이제 있다가 군부에서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네. 그게 전부 편입을 시켰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도 뭐 거기에 끌려 들어가서 예. 그 본토로 돌아와라 해서 이제 네. 쿠알라룸푸르에서 8월 초에 네. 떠나가지고 이제 오다가 도중에 해방이 종전이 됐죠. 베트남에서 종전을 맞으셨죠.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에서. 예. 돼가지고 이제 종전이 되고. 네. 그다음에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다가 사이공으로 이제 이동했죠. 네. 그때는 이제 연합군의 이제 그 포료 네. 신분으로 사이공으로 와가지고 네. 한 1년 가까이 있다가 이제 우리. 한국으로 조국으로 돌아왔죠. 예. 97 그 전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단협 전투기죠. 이제 단협 전투기인데 그때 몰아보셨을 때 그 성능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그 비행기는 이제 원래 그 37년 8년에 이제 네. 그 활약을 한 비행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랜딩기어, 네. 바크다리가 고정이에요.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 근데 일식생, 그 이제 하야부사, 그거부터 이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그래도 그 변기가 상당히 그 기동성이 좋아요. 네. 기동성이 좋고 해서, 그거 가지고 뭐 한 1년 거의 훈련 받았는데, 네. 뭐 다 했어요. 예. 공중사격도 하고, 네. 뭐 시상사격도 하고. 아. 그리고 공군 전투 이런 걸 이제 네. 주로 이제 그 이제 주로 했고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한국 공군에서 비행기를 타는데 기초가 됐죠. 네. 아. 거기서 기본적인 사격 훈련, 네. 그 공중 사격까지 했으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그 뭐 T6 같은 게 들어왔도 네. 그 교관 없이 나는 탔거든. 예. 네. 그 뭐 타보니까 아무 뭐 그 괜찮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한국 전쟁을 맞았을 때는 L4, L5 연락기 그렇죠. 수준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L4, L5 이제 12대하고 네. T6 훈련기 10대. 네, 네.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공군의 네. 전력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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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L4하고 L5는 그 금속제가 아니고 어떤 뭐, 성분입니까? 그게? 뭐야 그 천막해질 같은 걸 가지고 아, 이제 천으로 된 항공기군요. 천으로 된 네, 그 네. 금속이 아니고 예 그런 그 뭐야 그 무슨 파이버죠 네, 파이버 예. 파이버로 해서 속도도 뭐 그 L4 같은 거는 80마일이에요 아, 보통 예. 순항 스피드가 고속도로에서 그러니까, 160km 예, 자동차 스피드란 예, 말이야 예. 그리고 L5가 조금 낮죠. 나한테 L5도 예. 뭐 100마일 정도 나오고 예. 근데 L5는 이제 L4보다 항속거리가 좀 한 2배 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작전에 네. 그 네. 경찰 임무에 많이 있었다. 네, 네, 네. 아, 네. 그 이후에 이제 T6라는 이제 연습기가 들어왔는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항공기를 보고 이제 건국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예, 대통령께서 이제 예. 그 맹령식을 하는데 5월 말이죠. 네. 5월 말에 이제 여의도에서 네. 그 건국기, 그게 이제 우리 국민 헌금으로 산 도, 비행기니까. 아, 이거 전쟁 전에 들어온 거죠? 직전에 그렇죠. 들어온 거죠? 1950년 5월 50년 달. 3월 달에 들어왔어요. 아, 예. 예, 3월에 들어와서 그 한 3개월, 이제 한 두서너 달 네. 우리 그 선배 조종사들이 예. 10명이 캐나다에서 온 교관으로부터 이제 교육을 받았죠. 아, 받았는데. 예. 그래서 그 국민 헌금으로 들어와서 참 그 비행기가 그 유교를 통해서 많은 일을 했어요. 네. 사실은 그 조종사로 길러내고 네. 경찰 임무도 하고 실제 전투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 가지고 난 뭐 네. 폭격 임무도 예, 예. 폭탄을 달고 가서 이제 한 세 번 출격을 네 번 했나? 예. 폭격 임무를 네 번 했다고. 예, 그때 지시해가지고 예. 총장님한테 그 입에 한게그 문산 철교 폭격. 예, 문산 철교. 그때는 이제 아주 그 위험한 지경에 빠졌다고 예. 그랬죠? 그건 뭐 내가 이제 굉장히 그때 T6 가지고 처음 그 작전, 그 전투 임무를 한 네, 거죠. 폭격. 네, 네. 했는데, 딱 한 번 타고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 한 번 타보고 그냥 두 번째 이제 갔기 때문에, 예. 서투르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날이 나빠가지고, 네. 그냥 자기도 모르는 새 구름 속에 끼어들어갔다. 아. 구름 속에 들어가면 이 비행기 그 조종사 감각이 완전히 죽어요. 아. 예. 이게 비행기가 뭐 뜨거워 돼 있는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분간을 못하나. 아.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전부 계기 비행을 하거든요. 네. 운중 비행, 뭐 야간 비행 무슨 이럴 때는 계기를 가지고 비행을 하는데 네.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조종사들은 계기 비행할 사람 하는 조종사 하나도 없었다고. 네. 그런 훈련을 그 일정 때도 우리가 못 받았어. 계기 비행은 네. 전부 날 좋은 날 눈으로 보고 뜨는 그 아. 훈련만 했지. 그래서 그 임명한 철교 폭격하다가 그냥 스핀이 들어가가지고 아, 이게 실속을 네. 하신 건가요? 실속을 했죠. 아. 비행기가 속도가 떨어지면 그냥 떨어져요. 실속하면 회복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스핀이라고 이제 네. 비행기 낙하하면서 네. 돕니다. 돌아서 떨어지는 소위 그 스핀이라고 해요. 스핀이.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조종 불능이에요. 아. 그거는 이제 내비두면은 리카바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 내비두면 자꾸 내려가니까 예. 고도가 얕으면 땅에 부딪히죠. 아 그냥 네. 어느 정도 높이만 되면 리카바리가 되는데 그렇죠. 리카바리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추락을 하게 되는 거죠. 고도가 만약에 얕은 데서 들어가면 치명적이지. 네. 네. 네.
속도가 붙기 전에 리카버리가 되기 전에 그냥 예, 예. 땅에 부딪히니까 나는 운이 좋게 딱 리카버리 된 게 고도 한 40m에서 리카버리 예, 아주 운이 좋았어요. 추락 직전에 땅에 부딪히기 직전에 맞습니다. 리카버리를 한 거죠. 아, 근데 만약에 그 폭탄 같은 거를 매달고 계셨으면 더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폭탄이 만약에 비행기에서 안 떨어졌으면 난 꼬라박았죠. 예, 더 무게, 빨리 떨어졌겠죠. 무게 때문에 예. 더 빨리 떨어지고 해서 꼬라박았는데 이런 폭탄이 그 운중에서 스피닝 하면서 예. 자기도 모르게 이제 눌렸단 말이에요. 네. 이게 떨어진 게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폭탄이 먼저 땅에 부딪혔어. 그렇죠. 예. 빠르니까 네. 저항이 없으니까. 그래서 40m니까 폭탄이 터지니까 막 비행기가 요동치더라고. 예. 요동치는데, 그날은 운 좋게 살은 거야. 아, 예, 운 좋게 예. 살아요. 예. 나중에 이제, 김정열 장군이 살아 돌아오신 거 보시고, 굉장히 뭐라고 한마디 코멘트를 하셨다면서요? 예. 그 한마디 보고, 나보고, 야, 자네 말이야. 아마 항공 역사상, 스핀 바밍, 그 스핀 네. 바밍을 스핀하면서 바밍하는 스핀 폭격을 네. 한 사람은 자네밖에 없을 거야. 예. 그 농담 겸 위로를 해주셨죠. 네. 네, 예. 김정열 장관님하고는 이제 인연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 양반하고는 사이공에서 만났어요. 네. 종전 그 네. 해방돼가지고. 네. 해방돼서. 네. 그래서 사이공에서 만나서 그 연합군계 군사령부에서. 네. 그 GHQ에서 이제 한국인하고 대만인은 네. 일본군하고 분리해서 그 관리해라 예. 해가지고 그 다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분리됐을 때 사이공 일대 그 있던 우리 한국인들이 다 모였죠. 네. 거기 우리 한 4-50명 돼요. 네. 그 안에는 이제 그 육군의 이영문 장군도 있었다고. 근데 이영문 장군은 그때 소령이고 일본 그 계급으로 소자고, 소자고 예. 김정일 장군은 대위예요. 근데 이영문 장군이 일본 육사 선배거든요. 네. 48이고 김정일 장군은 54기고 그래서 원래 이영문 장군이 우리를 인솔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네. 양반이 뭐 사이공에서 볼 일이 좀 있다고 네. 자기를 좀 남겼다고 예. 그래서 그 김정일 장군 보고 자녀가 끌고 가라고, 그 네. 지휘하라고. 그래서 이제 김정일 장군이 뭐 같이 그 사이공에서 몇 개월 네. 같이 생활을 하다가 같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인연이 생긴 거죠. 네. 네. 그래서 부산에서 헤어질 때 양반이 자기가 서울에 있으니까 네. 시간이 있으면 놀려와 해서 네. 이제 네. 주소를 적어줘서 네. 나중에 이제 그 서울에 와서 만나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공군에 어떻게 보면 한국 공군의 그 창설 멤버들이 그때 다 모이신 거죠, 이제. 그렇죠. 그 김정일 장군이 사실은 그 양반이 뭐 집이 좀 넉넉했고 네. 집도 좀 크고 해서 네. 거기가 그 공군인들의 사람방이 됐어요. 예. 자꾸에 다 모였죠. 네. 모여가지고 그때 장소가 그게 네? 노량진이었나요, 아니면 상도동 그그 네? 그 위치 장소? 장소가 도남동이에요. 도남동. 네. 도남동인데 네네. 그게 아주 쭉 집들이 좋은 집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또 경제력도 있고 해서 그 모친께서 예식장을 하고 계셨다고 서대문에. 그 당시에 김정일 장군의 모친이 사업가예요. 예. 굉장히 예. 여성 사업가라. 예. 그래서 경제력이 좀 있었다고요. 그래서 집에 자가용까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 예. 그래서 그 딴 공군인들은 전부 이제 뭐 예. 미국에서 내려온 사람들, 예.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되니까 예. 경제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 예. 이 양반 거기 있으니까 집도 또 사랑방이 크고 해서 예. 뭐 수시로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예. 그 이제 공군 건설에 대한 이제 예. 그 회의를 하고 뭐 또 자꾸 연락해서 예. 그 공군인들을 이제 다 그 확인을 하고 예. 이제 그 본군이 생기면 연락해서 다 오게 이렇게 예. 한 것이 이제 사실 그 도남동의 그 김정일 장군 집이 그 공군 사무실의 그 모체예요. 저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총장님 그때 모인 분들이 어떤 그 한국 대한민국 공군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예.
최근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뭐 상해 임시정부나 뭐 미국에서 뭐 그 했던 분들 20년대까지 거슬러. 네. 과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정당한 건지. 그건 앞으로 이제 또 시간이 지나가면은 누군가가 이제 한번 평가를 해야. 그래서 사실 그 해방되고 나서 모신 그때가 지금 도남도 그때가 우리 대한민국 공군의 시작이라고 보지. 그 정권은 난 인정 안 하거든요. 우리 총장님은 48년 4월 달에 그 동기생 105명하고 같이 하사관 학교에 입교하면서 이제 한국 공군에 들어오시게 됐죠. 정식으로. 그러니까 48년 3월 달에 우리 그 공군의 최초 7인 간부가 이제 탄생했죠. 7인가. 그게 이제 그 최영덕, 그 또 김정열, 그 이무, 이무영, 이, 그 있어요. 그 중국에서 온 사람인데, 그 이모란 말하고, 박범집, 또 뭐 저, 이, 이원석이, 김명환이, 장덕창이 해서 7인 간부인데, 이분들이 이제 수색에 있는, 수색이 하여튼 그 육군. 그 당시 육군 항공. 예. 들어가서 한 달인가 뭐 훈련 받고. 예, 육군 항공이죠. 그 나무에서 하여튼 소위가 아니고 대개 계급을 처음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아, 근데 이분들이 이제 김정일 장군 한 번 만나뵈니까 이제 곧 정부도 수립되고, 국군이 창설되면은 우선 육군 항공대가 창설되니까, 그렇게 하려면 너 군대가 들어있는 게 빨리 그 연락이 되니까 오기가 쉽다고. 그래서 군대 가 있는 게 어떻겠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친구 몇 명하고 야, 그 육군 들어가자. 빨리 그 공군 들어가려면 육군에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세 명이 이제 그 수색에 이제 육군 하사관 학교 들어가가지고 3개월 훈련 받았죠. 그러면 그때 그 비행장이 지금 거기 항공대 있는 그쪽 그 활주로 쪽 말씀이신 거예요? 그 장소가 장소. 장소? 지금 항공대학교 그 활주로. 맞아. 예. 아, 네.